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만연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경계감이 계속해서 살아난 모습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23%의 작은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0.03%의 작은 상승세였고요. S&P 500 지수는 반면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발표됐었던 연준의 베이 지북 역시도 SVB 사태 이후로 이 기관들과 소비자들의 대출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2%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달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암호화폐 시세 역시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8,00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30,000달러 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28,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간 상승세가 좋았었던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940달러 선으로 2,000달러 선 깨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그래도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이어서 도지코인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풀도록 암호화폐 시장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비트코인 하락 이유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CPI 지표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자, 이 CPI 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무려 CPI 지표가 10%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가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8%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물가가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영국은 이 식품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영국의 지표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러한 CPI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간밤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단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영국의 CPI 지표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또 한번 투자 시장의 화랑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 또 한번 거시경제 역풍에 부딪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리를 논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많은 경제지에서 간밤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러한 영국의 CPI 지표를 꼽아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게리 겐슬러가요, 진짜 해임될 수 있을까요? 법안이 정식적으로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게리 겐슬러 해임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것이다 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발의가 됐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데이빈스 하원 은행이 이러한 법안 발의를 진행을 했고요.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위원장 대신 집행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규제 이슈를 두고 명확성이 부족하다, 또 미준수가 원인이다라는 공방이 더욱더 팽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해서 그 효력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 미국의 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 발의에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법안을 위원회 검토 이후에 의결에 넘겨서 통과하는 경우 다른 한쪽이 심의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법안 발의 상황에서 완전히 이게 받아들여진 상황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것으로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간 게리 겐슬러의 횡보를 보자면은 사실 이러한 또 이슈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후에 기간 자금 유입이 포착됐습니다. 관련한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CME 선물 약정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공식 자료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의 선물 계약 수는 39% 증가한 6,248건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 달러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이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금요일 집계는 6억 7,500만 달러로 무려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CME 지표를 살펴보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을 노출할 수 있는 CME 선물과 같은 규제 상품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기관들은 대개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당국의 규제를 받는 CME 선물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관 유입에 관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펠라 이후에 기관들의 유입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자료였고요. 이 부분이 가격 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브리핑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